건조하고 칙칙하고 화장이 잘 안 먹고 예전과 다르게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다면 진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써보면 확실히 알아. 이 패드로 결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피부를 만져보잖아요? 반질반질 뽀똑뽀똑뽀똑뽀똑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제 기준에 미스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의 편견을 빼준 게 짜잔! 진짜 괜찮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본격 추워진 이런 계절에 화장이 들뜨고 각질이 더 올라오고 피부 당김이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엄청난 건성이거든요. 요즘에야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 꼼꼼하게 바르다 보니까 얼굴은 괜찮은데 몸은 겨울철에 각질도 올라오고 너무 건조해서 가끔은 제가 긁어가지고 피까지 날 정도거든요. 오늘 인간 건성이 추천을 해보는 스킨케어 제품들 탑3를 꼽아보려고 하니까요. 건조하고 화장이 쉽게 들뜨고 각질이 올라오시는 몰랑이 분들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한 제품들도 소개를 해보면서 새로 제가 발견한 꿀템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이번 영상은요 본격 건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알짜배기 템만 담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12월 너랑 나랑 아랑 소식까지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유명하다, 내가 지겹도록 영업하고 소개했지만 써보면 아는 제품입니다. 이니스프리 유스 인헨싱 블랙티 앰플이에요. 제가 써보면 안다, 써보자마자 진짜 너무 좋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었던, 너무 잘 만들어서 이니스프리가 실수 했다고 얘기했던, 맞아요, 바로 그 제품인데 이니스프리 안에서도 재구매율 1위에 빛날 정도로 이니스프리 하면 저는 이제 블랙티가 당연하게 떠오르고 당연하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니스프리 담당자님한테 영업을 당하고 저희 매니저님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몰랑이분들한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N년째 꾸준히 겨울철마다 애정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제 영상을 겨울철에 딱 하나만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 이 언니가 이니스프리 블랙티 진짜 진심이구나 라는 거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가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겨울철에 전기장판, 후리스 꺼내면서 스킨케어에서는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당연히 꺼내야 되고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당연하게 이니스프리 블랙티가 생각날 정도로 진짜 찐으로 애정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우리 몰랑이분들 이니스프리 블랙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라고 하니까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몰랑이분들이 언니 이니스프리 블랙티가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거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건조하고 칙칙하고 화장이 잘 안 먹고 예전과 다르게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다면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안 써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써보면 진짜 무겁지 않으면서 쫀쫀한 이 유수분 밸런스가 느껴지는데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진짜 하루하루 내 피부가 리셋되는 느낌처럼 써보면 하루하루 피부 컨디션이 올라오는 거를 약간 느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고 이게 진짜 내 피부에서 나타나거든요. 써보면 확실히 알아. 아, 내 피부가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원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가볍게 발랐었던 그런 수분 앰플보다는 저 쫀쫀한 영양감이 느껴지는데 이 영양감이 무겁거나 끈적이거나 오일리하지 않아서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제품은 사실 바를 때부터 느낌이 제대로 오는데 찐은 그 다음날 느낄 수가 있다. 다음날 일어나서 피부를 만져보면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하면서 쫀득쫀득해지면서 진짜 푹 잠잔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푹 잠잔 듯하게 내 피부 컨디션을 올려주는 앰플들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도 착하지, 영양감도 쫀쫀하지, 진짜 내 피부 컨디션을 쫙 올려줄 수 있는 느낌에서 진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핵심 성분이 리셋 컨센트레이트 TM이라는 성분이거든요. 홍차, 블랙티에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게 고분자 카테킨이라고 하는 대하 브로닌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을 오로지 담은 게 리셋 컨센트레이트 TM이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쫀쫀한 제형이 수분과 보습을 쫙 끌어당겨주면서 피부 컨디션을 케어해줘서 피부 자체를 더 생기있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피부 탄력, 보습, 결, 쫀쫀하고 광까지 느껴지다 보니까 써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세안할 때 오, 뭔가 내가 좀 다르다 라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피부 컨디션이 떨어진 몰랑이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9가지 무청과 피부 자극
테스트,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다 보니까 피부가 민감하고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이니스프리 후기를 살펴봤거든요. 어떤 분은 4일 만에 직장 동료분이 너 얼굴에 뭐 했냐고, 얼굴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후기도 남겨줬더라고요. 그렇게 써보면 약간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 같이 쓰면 좋은 거는 블랙티의 유즈 인헨싱 앰플 마스크팩!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앰플이랑 같이 쓰면 찰떡궁합이다. 앰플이 데일리 케어라면 내가 오늘 약간 스페셜로 단 한 장으로 끝내고 싶다. 나는 앰플을 쓸 정신도 없다. 너무나도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팩을 진짜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마스크팩은 단 하루 만에 뭔가 찐으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급할 때는 마스크팩 전날에 꼭 붙여주고 잘 정도로 마스크팩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랙티 앰플의 핵심 성분이 마스크에 딱 들어가 있는 데다가 3시간이 지나도 시트가 마르지 않는 꿀 보습을 진짜 느낄 수 있어서요. 특별한 날, 피부가 많이 안 좋은 날 앰플이랑 같이 써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니스프리랑 같이 너랑 나랑 아랑 기획전도 하니까 기획전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전은 12월 15일 저녁 7시부터 17일 23시 59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라이브가 진짜 찐인 거 아시죠? 라이브는 12월 15일 7시부터 8시까지 단 6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니스프리 공식 몰에서 진행된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아랑 픽은요, 50ml 두 개의 블랙티 마스크팩 3장이거든요. 증정으로 블랙티 앰플 7ml 총 6개, 42ml가 가는 구성에 40.2% 할인된 금액에 라이브 중 단독 쿠폰 추가 적용 시 최종 할인가 75,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블랙티 앰플 50ml 한 개 세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블랙티 앰플 7ml 총 3개, 21ml가 같이 가는 구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가에서 37.5% 할인된 금액으로 35,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티 앰플 30ml 한 개 준비되어 있고요. 증정으로는 앰플 7ml 한 개 같이 가는 구성인데요. 정가 38,000원에서 36.8% 할인된 금액으로 24,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중 단독 구성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블랙티 앰플 50ml 두 개 총 100ml에 블랙티 마스크팩 5장을 같이 구매하시면요. 증정으로는 블랙티 앰플 49ml 상당, 블랙티 앰플 1ml에 블랙티 마스크팩 한 장까지도 같이 가는 구성인데요. 정가 137,000원에서 43.1% 할인된 금액에 라이브 중 추가 적용 쿠폰까지 적용하신다면 최종 혜택가 77,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옵션은요, 라이브 한정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짜잔 얘거든요. 케어드의 언스위트 스킨 레디언스 패드인데요. 레티날 패드예요. 여러분, 제가 레티놀 제품 레티날 성분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실 제 취향은 레티놀보다는 레티날 쪽이야. 레티놀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레티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훨씬 더 안정도도 높고 성분 자체도 더 고급 성분이다 보니까 저는 레티놀 선택할래, 레티날 선택할래 그러면 레티날 쪽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레티날 제품은 닭띠를 진짜 좋아하는데 닭띠를 쓰다가 또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찾다가 알게 된 게 요거거든요.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붙여도 괜찮고 닥토로 써도 되고 찹토로 써도 되는데 쓰고 나면 피부에 뭔가 각질이 유연하게 케어가 되면서 뭔가 깐달걀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이 패드로 결 정리해주고 난 다음 피부를 만져보잖아요. 맨들맨들 반질반질 뽀똑뽀똑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랜만에 제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은 레티날 패드라서 그동안 레티날 크림이나 레티날 앰플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레티날 패드로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을 꼽아보자면 조금 더 이렇게 대용량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낱개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패드 크기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 막 한 장으로 전부 다 닦고 목까지 닦고 바디까지 닦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이 패드는 도톰하기는 하지만 패드 자체가 좀 크지는 않아가지고 닦다 보면 약간 아쉽다.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운 사용감은 아주 살짝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레티날 혹은 레티놀 쪽을 찾으시는 분들은 패드도 있다라는 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요즘 빠져있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픽이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미스트입니다. 여러분, 짜잔! 제가 요즘에 완전 각
잡고 영업하는 제품인데 진짜 괜찮아. 기존에 제가 미스트를 영업하거나 미스트를 추천하거나 뭔가 리뷰를 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제 기준에 미스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약간의 수분감, 약간의 오일감,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조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나의 편견을 빼준 게 이 인셀룸. 쓰고 나면 피부에 그냥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진짜 스킨케어를 고르게 분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피부가 진짜 건조하고 겨울철에는 키터 틀어가지고 얼굴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얼굴이 갈라지면 유분기만 더 올라오고 피부는 뭔가 더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각질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 진짜 이거 한 번만 써보세요. 그동안 썼던 미스트랑은 진짜 다른 느낌을 피부가 알아. 스파향뿐만 아니라 뿌리고 나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맨들맨들 보들보들해진다니까요. 요즘에 세안하고 나와서도 이 스프레이 꼭 뿌리고, 화장하기 전에도 꼭 뿌리고, 큰 가방 들고 다닐 때 이 미스트를 들고 다닐 정도로 저한테는 요즘 최애 페이보릿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물랑이분들, 프로 건성러가 요즘 정말 정말 잘 쓰는 스킨케어 탑3 제품들 꼽아봤으니까요. 우리 물랑이분들 제품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너랑 나랑 아랑도 곧 기획전으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라이브 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